여러분 여기는 지금 고할래 개인 헬스장이에요. 저 개인 헬스장.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러닝을 뛸 거니까 이 러닝을 한번 신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러닝화가 나오면 하나씩 다 사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신고 뭐 최고의 기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러닝화를 종류별로 하나씩 다 신어보고 있어요. 원래 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쫙쫙 들어오죠. 여기서 쫙쫙. 뭐 오셨어요? 출입금지네. 출입금지입니다 지금. 시시하니까 이제 노래를 좀 틀어줄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몸을 풀 때는 400m 할 때 이렇게. On your marks. Get ready. Set. 400m는 가볍게 런닝을 뛰어주는 거죠. 트위지기 피면 이렇게 뜨요. 손이 제가 또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뛰면 이 손이 앞에보다 여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뛰어줘야 돼요. 이 손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뛰는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쫙쫙 나갈 것 같지 않아요? 피칭이 되네요. 그렇죠. 딱 제가 하잖아. 니네 나 못 이겨. 저는 이제 헬스장을 저 쓰려고 만든 거죠. 9월에 만들었고 3달 동안 후보랜드 시티를 끝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하고 한 지금 4개월 정도 저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면 이 정도 트레이닝 센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행복합니다. 볼도 잠깐 사고 볼도. 아 행복하다. 그 항상 보강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보조 운동을 해줘야 내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 그냥 달리기만 한다고 달리기 빨라진 게 아니야. 달리기 빨라짐에 필요한 근력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거지. 실내 구장에 다 운동하신 분들, 운영하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다 보면 이제 혼자 운동하고 있을 걸 다들. 지금 3주째 계속 혼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세트는 5세트 정도 해주십니다. 15개, 20개, 5세트 정도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팔 2두 3두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헬스 유튜브가 된 것 같은데 팔 2두 3두를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러닝 뛸 때 어떻게 했어요? 팔을 이렇게 뒤쪽에 쳤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뒤로 치려면 뒤로 당기는 힘이나 팔이 좋아야 운동장에서 빨라질 수가 있어. 팔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빨라질 수가 있어. 경기장에서 팔이 빨라야 다리가 따라온다. 항상 팔 운동을 좀씩 해줘야 돼요. 육상 선수들 팔 운동 많이 해요. 여러분들 질문 주시 궁금한 거 주시면은 이제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 헬스를 많이 안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몸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체지방도 좀 깎고 코로나 끝나고 운동장 갔을 때 약간 더 폭발적으로 약간 축구 스타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제 스타일이 이제 트라우레 스타일로 이제 몸을 바꿀 거고 고알레쿠르는 약간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 이제 조기 축구의 바르셀로나 나타났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티키타카 축구를 이제 구상하려고. 예, 빨리 해야 돼. 트라우레 스타일로 가볼 겁니다. 아무튼 팔뚝을 좀 키워야 되니까 팔뚝 좀 괜찮아? 좀 더 키워야 되죠. 근데 그 아마추어 선수들이 죽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트라우레 스타일로 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버텨야 돼요. 제가 밀어도 버티십시오. 여러분 해야 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야지. 아마추어 분들도 같이 웨이트하고 컬팩 하고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축구 스타일이 겁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제가 원래 현역대했던 스타일들을 약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TV에서 보면 딱 락커룸 거기 선수 양쪽 일렬로 쓰고 심판대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심판이 저한테 와서 2호 똑바로 해.
파울 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거칠게 하는 리스트. 그럼 심판들이 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그럼 나는 억울하지. 그러니까 내가 뭐만 하면 파울이야. 그냥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 뭐만 하면 파울이야 맨날. 그 경고를 겁나 와서 거의 이제 세 경기 뛰면 하나씩 받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세 경기 뛰고 한 경기 쉬고 세 경기 뛰고 한 경기 쉬고의 시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약간 저의 우상은 비디치였어요. 비디치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저랑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는 거나 미디필드 쓰고 공격수 쓰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약간 축구가 늘었다 인정합니다. 축구가 좀 늘었어요. 조기 축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갑자기 텐션이 올라오는데? 디딩 카드가 긁혔다는 소리가 들죠. 누가 카드를 썼다. 체크 승인 숯불갈비. 엄마가 밥 먹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더 해야 되고. 씨. 혈압 때문에 쓰러질 뻔했네 지금. 여러분 힘들 때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저처럼 방금 했으면 혈압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 호흡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헬스와 보강을 하면서 축구와 잘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너무 헬스만 가면 안 되니까 그 중간 사이를 맞추면서 헬스를 시작하기 시작했지. 헬스로 보강을 해주고 축구로 폭발력을 내보낼 수 있는. 뭐해?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건가? 요즘 축구도 못하고 있어요. 긍정적이게 생각해보면 다른 컨텐츠들을 생산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독자들이 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저에 대해서요? 네. 모르겠죠. 저 축구하는 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형의 좀 인간다운 모습을. 아, 좀 다래끼. 그쵸. 그런 거죠. 형도 다래끼가 날 수 있고. 할 때 안 나왔어. 아침에? 낮지, 여기. 응? 안에 짰다니까? 있지. 형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기획을 한 게